그렇진 않았어. 그래도 할머니가 나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었어요. 엄마한텐 팀장님이 있지만 우리 할머니한텐 내가 전부인데. 어릴 때부터 크면 맨날 할머니 호강시켜드린다고 큰소리만 치고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수표 날린 거 안 되려면 열심히 일해야겠는데? 그래서 여기 구호매장부터 꼭 살려야 돼요. 우리 회사 지키는 일이 곧 내가 우리 회사에 남는 길이니까. 어르신들을 찾아뵈었다고요? 예, 그래서다. 재수 씨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오해 푸시고 재수 씨 받아들이라고 했다고요. 나 그때 그 일로 죄값 치르느라고 여태 생고생만 하고 살았으니 원망 마쇼. 사장님께서 할머니를 댁으로 모시래? 엄마 요즘 맨날 중현이한테 가거든요. 진이 집에 혼자 있게 하긴 좀 그렇잖아요. 내가 가서 진이 보고 두 분 말씀 나누시라 그래도 되고요. 그럼 다시 안 와? 혼자 좀 있어요. 에휴 큰일이다. 어떡하냐 나. 아 근데 왜 할머님이 우리 아빠 보자시는지 뭐 아는 거 없어요? 은님이 일 때문이겠지 뭐. 집으로? 네, 진이가 아직 혼자 있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 엄마는 집에 안 계시고? 네. 아이고 내가 괜히 버거롭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괜찮아요 할머니. 유미 나랑 되게 친해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게 좀 이상타 싶었어. 아니 얘처럼 이 뚝뚝한 놈이랑 어떻게 친해 그래? 에? 아니 그냥... 제 복이죠 뭐. 가지.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매장 잘 보고 있을게. 근데 왜 자꾸 사장님을 뵈러 오시지? 응?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안녕하세요. 응? 아이고, 그래. 아이고. 아유 전에 볼 때보다 내 얼굴에 살이 오는 게 아주 건강해 보인다. 응? 감사합니다. 저 앉으세요. 제가 차 준비할게요. 아니 이제 아빠 갈 테니까 유미 너는 진이랑 방에 좀 들어가 있어. 예, 저 말씀 나누세요. 예. 저 이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시오. 네. 여기 이제. 애 때문에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시게 한 건데 이거 불편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아유 제가 이렇게 와도 되는 덴가 좀 걸리지만은 저는 괜찮아요. 잠깐 앉아 계세요. 예. 예. 한정수 씨한테 전화 받았습니다. 어르신들 찾아뵈었다고요? 아 그럼 댁도 은님의 억울한 거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유 나는 정수한테 얘기 듣고 나서 내가 그냥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던데. 아유 은님의 생각하면 오는 내내 내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집사람 옛날 일에 대해서 미련은 버린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그동안 어르신들이나 고은님 씨 아니, 힘들게 했던 게 더 마음에 걸리는 거 봐요. 그거야 뭐 지가 알고 그런 건가요. 은님이가 지 딸이랑은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랬지. 아 그렇게 따지자면 뭐 우리야 뭐 은님의 미 자식 버리고 간 애미라고. 아휴
어쩌다 우리가 인제서 이렇게 만났는지. 저 고님 씨 할머님도 집사람 일 알고 계신 겁니까? 걔는 은희 매미처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은희 매미 안쓰러운 생각이야 왜 없겠어요. 그동안 미워하고 원망만 하면서 살았는데 이번 일은 풀어야지. 안 그러면은 우리 개나 은희 매미나 또 후회하고 애 끓이면서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라도 나서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은희 매미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는 내 생각이 틀렸다 싶기도 하네요. 그렇지. 은희 매미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랑 만나지 말았어야지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 차일필 미뤘다가는 또 못 뵐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연락을 또 드렸습니다. 내일 점심 어떠세요? 예, 그럽시다. 이렇게 흔쾌히 답을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은 내가 우리 언니를 위하는 게 어떻게 사는 건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내일 시간 맞춰 가겠습니다. 내일 뵙죠. 예. 아휴. 야. 아무것도 묻지 말고 백이나 좀 꺼내줘. 누워야겠다. 아휴. 아휴. 고추국 집에서 내일 점심 먹자 그래서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응? 아니 왜 넌 꺼리는 것 같더니 왜야? 은희미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잘 되게 해줘야죠. 그래서 저 은희매미 일 못 들은 걸로 할 거예요. 아휴. 어르신 이렇게 나오시면 아무래도 내일 주미 엄마를 불러야겠네.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손녀딸이 우리 세인이랑 결혼하면 주미 엄마 때문에 얼마나 복잡해질지 아셔야지. 그래서 내일 어른들 모시고 우리 집에 가는 거이가? 네. 내일 반드시 김간호사가 같이 가서 혹시라도 며느리가 울신한테 실수가 올 것 같으면 당장 나한테 연락하라. 별일 없을 겁니다. 내가 집에서 쫓아낸다고 하니까는 괜히 허락하면 척하는 거 아닌가 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 있기니야 아무 걱정 말고 내 차 부를 테니까 어르신들 고저 불편하지 않게 잘 모시고 가라. 아,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해하실 거예요. 그래. 그럼 김간호사가 알아서 잘 매시라니? 네. 그래. 사장님이 예산안을 보셨다고? 예. 무슨 일 때문인진 모르는 건가? 집행되지 않은 예산 쪽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거 보면 다른 쪽으로 융통시킬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 알아보라고 한 거 어떻게 됐어? 예, 그 건설 쪽에서 최고 전문가들로 리스트 뽑아놨습니다. 적당한 사람한테 맡길 테니까 내일 가져와. 예. 아, 저 구호 매장은 어떻게 됐나? 아, 저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조금 좋습니다. 그 농장주들도 물론이고 그 매장 점주들까지 두 손 두 팔 다 걷어붙이고 이세인 씨를 도와주는 형편이라서. 아니 그게 어떻게 잘 안 되는 거야? 자네 혹시 우리